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 성적인 호기심이 이제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가 유아기라고 해요. 만 3세에서 5세라고 하는데 이때 그럼 우리 아이들의 성교육을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이 모아져서 성교육관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이건 아빠 몸에서 나오는 정자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기씨라고 해도 돼? 이 아기씨는 되게 예쁘게 생겼지? 이 아기씨가 저기 아기야를 탁 만나서 뽀뽀를 딱 하면 어떻게 돼? 그걸 수정이라고 하는데 그럼 아기가 생기잖아 엄마 뱃속에. 조심조심해서 잘 쏙 들어놓은 얘기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저희 똑똑 성교육과는 일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2kseor.kr을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데요. 여기를 보니까 여기 뭐니 얘들아? 이 벽에 봐봐. 보여? 네. 눈, 코, 입도 있고 다 있어. 어디야? 눈, 코, 입. 아, 지금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봐봐. 이때는 눈, 코, 입, 손발도 다 있어. 여기 나가기가 너무 힘들어. 아, 애기 나는 게 힘들어. 우와, 애기가 나가기가 우와. 발도 있고 손도 있고 심장이 뛰는 거 여기가 이 가슴이 심장이다? 머리도 있잖아. 여기 있는 거 진짜 얘기야. 진짜 얘기야. 4개월 된 얘기야. 앞으로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어떤 기금을 통해서라든가 그래서 이 전체, 이 6층 전체를 다양한 대상을 성교육을 하는 체험관으로 만들고 싶어요.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한 건 이 어디가 가장 중요하다 그랬어. 애기는 여기에다가 어깨에다가 와 잘한다. 어깨에다가 머리를 딱 받쳐주고 엉덩이를 이렇게 손으로 대주면서 이렇게 알아줘야 돼. 대고 나서 발 사이로 기저귀를 끼워. 응. 와 잘하네. 애기 팬티 입혀주는 거랑 그다음 뭐가 있을까? 그 다음 퍼즐 맞추기랑 끝! 엄마 그 의심하는 거랑 재밌었어요. 아이들이 성에 대해서 어렵게 느낄 수 있는 것을 이런 교구들과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쉽게 전달될 수 있고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서 아이들에게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. 만약에 우리 아이가 나에게 성에 대해 물었을 때는 내가 아는 만큼, 부모님이 아시는 만큼 그냥 아이한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도 부족하다 싶으시면 서울에도 뭐 청소년을 위한 성문화센터도 있고요. 저희 똑똑 성교육관도 있습니다. 이런 곳에 아이들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아이들이 서로 상대를 사랑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 똑똑 성교육관이 돕도록 하겠습니다.